힘들었었죠. 몇 년생이죠? 79년이요. 79년생. 아이고. 답답하다. 그게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오고 올해까지 넘어왔을 때도 답답할 순 있는데, 내년, 내후년이 조금 더 그럴 수 있어. 막막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라는 게 제일 답답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어. 막뭘 변화시키지 말란 얘기야, 크게. 누구 때문에 눈치 보이고, 누가 죄송해서, 뭐가 어째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주만 생각하고 버텨야 돼. 응?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새끼들 생각하고 버텨야 돼.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응? 따로. 그리고 또, 뭐, 새롭게 일을 뭐 시작을 한다 해도, 사실 막 길게, 질기게 막 이렇게 가는 게좀 어렵거든. 자꾸 토막이 나는 것처럼 짧게 끝나. 그런 일이라도, 막, 그럴 때일수록 원래는 막, 왜 평생 직장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더라도 해. 왜냐면, 우리 기준 몸이 안 따라줘. 그렇지 않아요? 응? 뭐좀 해보려면 몸이 아프고, 좀 맞다 싶으면 거기서 또 나오고 또안 맞고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본인이 이동수는 분명히 들어와서 막 변동을 부릴 때가 돼서 신변의 변화도 있고, 마음도 불안적인 게 있고, 그리고 또 상황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막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대로 막 움직여진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맥히는 게더 많거든? 이럴 때는 차라리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화를 묶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어디 이동하려고 했어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혼자 힘들어서 부모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저희 그렇지, 집으로. 그렇지. 도와주려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계속 합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정리를 하고 저 때문에 이제 오신 서울에서 거지. 원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든 부모님이 나가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 꺼내겠는 당연하지. 이제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또 그렇다 하니.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됐어? 1년 정도 됐어요. 1년 1년. 좀 넘었어요. 거기도 도싱이야? 네. 애기는? 거기는 아들 둘. 본인이 키우고? 네, 근데 애들이 커요. 다 키워놨고? 근데 아까 할머니 말이 그랬잖아. 지금 뭔가 특별하게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닥 본인한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이대로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벌써 나왔네. 그러면. 그지? 본인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이동이 들기는 했다는 거야, 그게. 본인 이동이 되고 변동을 할 일은 있다는 건데,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좀 그래. 어? 그분은 몇 년생이요? 77년. 그분 77년생이야? 그분은 77이고. 그러게. 참 애매하다. 붓자니, 내년이 조금 두려운 시기고, 둘 다한테. 내년이요? 합치자니. 그렇다고 또 이대로 버티자니, 내년에 너 둘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혼수고 만났으면 이별수라고 내년에 그 수가 들어오기는 해.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내년이면 만약에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고 하는 게 어때요? 차라리 조금 더 신중하게. 내년 지나고는 괜찮나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해를 돕기 쉽게 얘기하면 본인 7수에 삼재가 들어오고 그 사람 49이 돼. 9수가 들어.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 근데 또 이럴 때 괜히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은 딸내한테 도와주러 왔다가 나중에 이제 나가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나마 산대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나가라는 여기니 본인이 나가면 몰라도 여기 계세요 제가 나갈게요 근데 그 말도 사실 쉽진 않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연로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생활 반경이 조금 더 편안해졌을 수도 있고 또 본인 빈자리를 다 그분들이 채웠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동을 하자 그러니 특별하게 입에서 굳이 그렇게 지금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그래서 조금만 더 만나보고 본인이 차라리 그 사람 사는 집에 혼자 산다면 본인이 주말이든 뭐 언제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조금 지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점차점차 내 영역을 넓혀야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같이 살자 그러면은 그냥반이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집을 들어가야지 내 집에 부모님을 나가라 하시고 그 양반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합치면 부모님이랑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게 조금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좀 그런 거지, 당연히. 물론 평생 부모하고 살 수는 네. 없어. 평생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해야지 만난 사람이 있는 건알거 아니야. 그 얘기는 해야지. 그 네. 눈치는 보지 말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좋게,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같이 살아보자란 얘기도 나왔습니다라고 언지는 드려야 돼. 네.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생각을 하지. 시시거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부모님 나가십시오가 아니라 본인이 나가 돼. 본인이 나가대, 응?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야지, 그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껏 하셔.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뭐 죄짓는 마음이라 본인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시기적으로 지금 둘이가 좀 붙하고 내년에 괜히 우격다짐 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 염려는 좀 있네. 염려되는 얘기는 해줘야지. 네. 지금 연애니까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좋다 할수 있어. 그런데 이제 내년에 살이 너무 끼잖아, 둘 다. 그러다 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주변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이 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둘이 괜히 티격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변수가 많을 때야.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확 위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옳은 건지 판단도 잘안 서고 사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 놓치면 또 내가 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고 본인 혼자서 얼마나 그냥 하루에 그냥 하늘을 갔다가 바닥을 내렸었다 할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내팽개치고 나한테 와주신 분인데 설마 그분들이 아따 서운하다 나 버리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 근데 너무 언지를 안 주고 갑자기 통보해버리면 문제가 네. 되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잘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만나다 보니 여차저차 1년이 됐는데, 같이 살아볼까라는 말도 나오네요. 하고, 언지는 자꾸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분들도 생각을 하지. 내 딸이 새 출발한다는데 막아설 양반들은 아니야.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된다는 거야. 두 사람이 지금 합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좀 우려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껏 하셔, 순서껏. 혹여라도 두 사람이 또 다시 만나더라도 그런 건 있어, 우리 기주님. 내가 그냥 한 사람하고 꾸준하게 잘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도 어쨌든 한 가정을 잃었다가 실패를 했고, 나 또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 타이가 됐든 본의가 아니됐든 간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두 사람이 한 가정에 묶어서 살려고 할 때, 어쨌든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실패로 볼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둘이 그렇게 그 가정을 이뤄서 살려고 할 때는 서로가 조금 각 가정에 좀 흔들어 대는 게 있어, 서로들을. 눈 걸어 본다는 거야. 각자의 다른 분들이 눈 걸어 보고, 코 걸어 보고 하는 게 있으면 서로는 잘 살고 싶지만 해방 놓는 일이 생기니까. 근데 아직은 둘이 붙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막
뭐라 그래, 이렇게 환영을 하거나 막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게안 보여서 그래. 어? 제가 아무래도 이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드러내는 게 그럼. 조심스럽거든요. 당연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네. 이 사람이야, 뭐 살다가 그냥 뭐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은 그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이해는 해. 그냥 봐도 이해는 하는데 아직은 서운해. 아직은 서운해. 그래서 전 양반이 조금 두 사람 사이를 조금 질투하고 들어설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네, 우리 기준님아. 응? 에휴, 너무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어서 본인 잘못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리 된 거야. 그러니 좀 섣부른 판단이 괜히 우리 기주 마음에 한번더또 상처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신중해야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은 정말 새로 시집을 가거나 새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양반 잘 보내줘야 돼. 전잘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그냥 마음적으로 잘 가세요. 뭐, 절에서 잘 가세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잘 구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났으니 잘 살게 해달라고 한번 정도는 좀 저분 천도를 드려요. 했어요. 알아. 천도제도. 했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좀 그래. 아유, 좀 그래. 좀 허락을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응? 아니, 죽은 사람 보냈으면 그만이지. 무슨 허락이요 할지 몰라도 허락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근데 제가 진짜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됐거든요, 일이. 그러니까 군인 관사에서 살다가 그렇지. 나와서 집을 살려고 알아봤는데 처음에 안 되다가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 그게 바로 되고 그러다가 애들만 키우다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해야지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나 보다. 그렇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혼자 애들 봐야 되니까 그렇지. 나 도와주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안 되는 이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아니야? 잘 생각해봐.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뭘 해야지 하면 그게 안 되고 가게도 예전처럼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군인이라 현충원에 있는데 너무 보기도 싫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노여움 타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가다가 나한 번만 도와달라고 미안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시 갔거든요. 그래도 똑같아. 아유, 왜 사람이 죽어도, 육신은 썩어서 다 어디로 가, 흩어져 갈지는 몰라도 사문이 남아서 그 혼백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노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정도는 본인 다시 한번 들러봐 줬으면 좋겠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더라도 순리대로 잘 밟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더 정성은 들여야 될것 같아. 보기 싫으네 마르네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러든 저러든 내 새끼 아빠인 거는 안 변해. 네. 그렇잖아. 어찌됐든 내가 처음으로 그래도 마음 비비고 살았던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면 나를 돕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 양반이 뭘 변하겠어. 죽었다고 변하는 거 아니야. 본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야. 그러니 본인한테 자꾸 수신호를 주는 거거든. 신호를 주는 건데 그 신호를 본인이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천도제를 한번더 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더 하라고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돌려서 얘기할 건 없어. 왜냐면 조상이 저렇게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럴 거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분 잔치를 벌여드리면서 드려야 돼.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인 건지, 어디서 꼬여 있는 건지, 뱉은 마음이 있으면 풀어달라 하는 거고, 내 운수가 꼬이는 게 있으면 그 꼬인 것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남이 아니고, 내 식구가 제일 빠르니까. 얘들 아빠가 제일 빨라. 그리고 이제는, 물론 평생 지나도 애기 아빠는 그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역은 다르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가게끔, 이런 말이 좀 미안하지만 허락을 해야 돼. 그래야 본인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거, 뭐이 사람하고 합치는 거, 이런 게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됐거든요.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이게 또한번 열리지. 근데 만약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걸 생각하고 그때 천도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해줬을 거 아니야. 천도제는 얼마 안 있다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 사람 천도제 들여놓고 내가 뭘 얻어야지 하고 했어?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치? 항상 정성을 들일 땐 그런 마음으로 들여야지. 내가 이렇게 들여놓고 무언가를 안 해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못 들이지. 그치? 어쨌든 내 신랑 이제 시간 지났잖아. 시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누구의, 이제 누구누구의 마누라가 아니고, 이제 여자 내가 누구로 다시 조금 새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잘 돌봐주세요 하고 내 앞길에 막히는 거는 없어야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본인이 앞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 정성 들여놓고 재수 많이 봤어. 본인 안본건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꽁으로 절대 안 드실 분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면은 화끈하게 지키는 성질이지 안 지키는 성질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유공자 아니요 그 양반이. 그러면은 그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하늘에 별로 올려 보내줬는데 그 사람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정성을 들일수록. 그러면은 힘이 세진 조상이 나를 더잘 도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나한테 안 해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정성 들이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신랑, 불쌍하잖아. 아직 젊고, 꽃도 다못핀것 같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좀, 있을만한데, 느닷없이 그런 거 아니오. 하루아침에 웃으면서 나갔다가 갑자기 못 돌아오는 형국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본인도 기가 막히고, 내가 집에서 자다가 느닷없이 간 것도 어찌됐든 객사야. 밖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객사들은 아무래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정성을 들이려면 들일 수 있는 거거든. 위로해달라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해봐. 지금 살아있었으면 내 마누라 옆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호의호식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죽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내 여자를 넘겨야 돼. 부인할 수 있지 왜 없겠어. 내가 아무리 죽었다 해도 이 사모는 남았는데 물론 이런 마음이 있어.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도 들지 저 양반 입장에서. 그래서 저 산자와 죽은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입장을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잘 풀어서 가. 그래야 두번 실수가 없고 네. 우리 기주가 또두 번째 시집을 가도 문제가 없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저 사람 쪽에서는 준비할 거야. 내가 들어올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저 사람 몫이라 그러면은 내 몫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다 정리를 잘 하고 가야 주는 게저 사람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 내가 새로 만날 사람과, 돌아가신 그분과 그 중간에서 본인 정리가 잘 돼야 돼. 그래야 아이들한테까지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의무가 막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얘기하면은 안 된다, 뭐 한다, 이럴 양반들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자꾸 뭐가 걸리는 거잖아, 여러 가지로.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걸리는 것도 어쨌든 순리대로 풀어가겠다. 왜냐면
이거 먼저 하자니 이게 또 걸리고 저걸 먼저 하자니 저게 또 걸리고 지금 막그 사방에 걸리는 형국에 나 혼자 죄인이야 지금. 그지? 어. 그래서 할머니 첫 마디가 그래서 그래 이동은 있어. 어디 변동은 있고 이동은 있고 한 자리 있을래도 조금 응? 이제 한 자리 있지 말고 막 이동할 일이 있으면은 일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저기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내가 살터전 움직일래니까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적으로도 움직이는 건안 좋은가요? 사실 이동 변동이 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본인이 올해를 버틴다고 해도 내년에는 분명히 뭐 정리를 하네 마네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각가지 문제들이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지금 엮여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건지 뭘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지 딱 막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거를 먼저 할지 순리대로 풀어가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야. 필요해, 우리 기주님. 그리고 우리 기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크게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기는 해야 돼, 본인이. 그때 당시에도, 용기를 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희한한 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제자들도 어려울 때 구슬하거든. 근데 여기 신도들도 마찬가지야. 이상하게 어려울 때 자꾸 그런 걸 바래. 이해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 그렇게 바라고 나시면 그거를 또 풀어줄 일이 있는 거거든.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우리 기주 마음이라.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한번은 본인이 조금 이 순리를 좀 풀어가야 그래야 본인이 지금 계산한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발언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은 탁탁탁 막아서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가게는 빵 가게야? 무슨 가게 하셔? 도넛 하는데 지금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해서 전만큼 그렇게 잘 되진 그치? 않아요. 2개 중에 하나를 접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도 있고. 아직은 유지. 아직은 유지인데, 그것도 자꾸 스톱을 시켜놓는 거야. 응? 뭐를 결정을 짓고 싶은 거를 자꾸 스톱을 시키신다고 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한번 지금 이제 해꽃맞이, 이제 가을역은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그때는 조금 수확을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손실된 금전도 사실은 띠오르라는 운수기 때문에 이럴 때 운받으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본인은 크게 문을 열어가지고 운수를 열자 이런 얘기보다는 본인은 어찌됐든 주로 봤을 때는 불쌍한 내 신랑 한번 큰상 한번 차려주는 몫이기는 해. 하지만 그 뒤따라서 좀내운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3년 됐어요? 신랑? 몇년 됐어? 4년 좀 이제 넘었어요. 4년? 그러면 좀 됐어요. 그쵸? 3년이 지나면은 어찌됐든, 저기 뭐야, 돌아가신 지한 3년 상이면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년 되면은 그래도 3년 지수가 지났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너무 한이 많고 원이 많은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주 한도 많고 원도 많고, 죽은 그이도 한도 많고 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한 고에 풀어지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가시고 난 끝에 우리 기주한테 나쁜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 부모까지도 다내 편이 돼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쨌든 편히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다 앞다퉈서 나섰고, 그리고 어찌됐든 자손들도 이만하면 착하고 편안하게 잘 크고 있고 그지 않아요? 선하게 잘 살았지만 시기가 있어, 또 때가 있어. 잠시 잠깐 딱 갑자기 다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뒤에서 땡길 때가 있어. 이제 그거야. 그러면은 내가 뭐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건지, 어디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짜 질투가 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고 가. 그게 정리가 먼저인 거야.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새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합치든, 아니면 내 가게를 어떻게 할런지, 이제 그런 게
차근차근 순서껏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본인이 후회가 없어. 신중한 성질이잖아. 본인이 뭐 욱해가지고 가자 막 이런다 이런 게좀 힘들어 본인은. 응? 좀 누구한테 끌려가는 것도 은근히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워낙에 무던히 애를 쓰는 성질이니까 그러니 얘기하는 거야. 실패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 또 여기도 온거 아니오? 그지? 그랬으니까 그한 번의 기회를 또 다시 한번 잡으셔. 응? 그렇게 해서 가셔야 좀 점차점차 좀또 예전처럼 다시 패턴 돌아온 것처럼 또 간다 그 얘기지. 제가 지금 소송 중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라서, 근데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치. 이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진행 중인데. 좀더 걸리죠. 짧게 걸릴 일은 아니야.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면 더 걸려요, 사실은. 말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반만 인정했다가, 아, 또 이건 아닌 것 같다가, 또 뭐, 말을 조금만 바꿔도 법으로 했을 때는 기간을 조금 더 길어지게 만든다, 그 얘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지금 왜 본인한테 이런 말이 나오냐. 여기 앉아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솔직히 무료점사 아니에요. 무료점사 보다 보면은 뭐 물어보는 거 그냥 대꾸해주고 그냥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 말면 되는데 본인은 조상이 앞에 딱 먼저 보이고 서잖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조상이 보이는 거야? 그 조상이 본인, 돌아가신 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할 말이 있는 거고 그분이 해결해 줄 일이 있어서 오시는 거라 우리는 대변은 해줘야 돼. 그게 애들 아빠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죠? 이쪽은 분명히 실패로 보여.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분 말이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별하고 싶어서 한걸 아니라고 나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잘 살고 있었다 그런 거잖아. 네. 하루아침에 우리 허망허망해. 거기다가 우리 기준님아 어찌됐든 내 첫 신랑 내 애기 아빠 그렇게 됐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살수 있을까라는 왜 고민이 안 들겠어? 그죠? 지금 본인도 본인 입으로 나를 조금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게 왜 어려워? 사실은. 저랑 제가 6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보다 2개월 뒤에 8월에 저랑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군인인데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이제 그렇게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세상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근데 그 사람 애들도 다 외국으로 올해 다둘다 유학 보내고 남자친구도 있어서 인스타면 보면 다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지금 이러고 사는데 나는 혼자 진짜 12시까지 몇 시간을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쟤는 그렇지.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남들한테 다 드러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와, 다나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럼. 아픔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기준님, 충분히 세상을 살수 있을 만큼 본인이 아직 젊어. 젊기 때문에 또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갈 때,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그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다 상위 1%들도 다 고민이 있답니다. 응? 근데 우리 기주만 잘 살면 돼. 그쵸? 우리 네. 기준만 다 되고 우리 기준만 다잘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지. 응? 왜똥 싸고 미닫 닦은 것 같이 가면 좀 찝찝하잖아. 찝찝한 걸좀 덜어내자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다가 갑자기 막힐 땐 이유가 있잖아. 느닷없이 강풍이 불어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가야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
저는 이게 천두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걸 두번뭐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있어요.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그래, 세상에 딱한 번일 수는 있어. 그런데 내 망고가 풀리지 않고 그 상대의 망고가 풀리지 않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 네 번도 해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안 풀려서. 내 마음이 안 풀려. 근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신령님 모신 제자가 됐는데 그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가 자꾸 맥힐 때마다 자꾸 아버지 탓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드릴 때는 언니들하고 같이 드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드렸어. 내 마음이 안 편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연세가 드시고 호상으로 가셨을 때는 단한번 받아도 그런 게 없어. 근데 젊어서 갑자기 유언도 못 남기고 느닷없이 가시고 이렇게 객사로 가시고 이런 분들은 할 말을 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얹혀있고 마음에 남아있어. 그런 분들은 두 번도 세 번도 정성을 들이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분을 왜 메인으로 잡자고 얘기를 했냐면, 응? 이분이 힘이 있어. 그래도 도와주기에 힘이 제일 있어. 그래서 저분을 메인으로 잡으면서 본인 운을 좀 받자고 얘기한 거야. 살을 풀면서. 그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천도제를 들어도 안한팍이라고 해주고 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진옥이 천도를 들이면서 운도 받는 거야. 그러면 안굿도 하고 바깥굿도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본인이 드린 거는 그냥 천도제 하나만 드린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번더 이분을 또 씻겨서 잘 보내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운도 받자고 얘기하는 거야.